지금 제가 떨리고 놀란 이유는 바로 11시 56분. 어제와 똑같은 상황. 너무너무너무 떨려. 떨리는 이유는 뭐냐? 12시에 티저가 나올 것 같군요. 어제보다 덜 떨린다고 사실 생각했지만 지금 어제보다 더 떨려. 그냥 손이 차갑고 지금은 땀나고 57분. 또 떨려, 또 떨려. 어떻게 이렇게 늘 떨리지? 아, 자꾸 지금 11시 58분인데. 저는 오늘 또 어제와 같이 12시 되면 딱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를 새로 치는 누를 거예요. 오늘은 아마 뮤비 티저가 뜰 거기 때문에. 59분 30초예요.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 찾아. 엔터테인먼트. 5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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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초. 5, 4, 3, 2, 1, 탈! 12시! 왜안 뜨지? 안 뜨나? 자연스럽게 공식 자료. 왜안 뜨지? 뭐야, 왜안 떠? 왜안 떠? 없어? 뻥치지 마, 에이. 아, 어디, 어디? 에이. 진짜 못 보겠다. 아. 아, 진짜, 진짜 볼 거야, 진짜 볼 거야. 나의 간절했던 바램들과 때론 이기적이었던 기도들.
진아. 왜 울어? 왜 울어? 티저, 뮤비 티저가 떴는데. 떴던, 아, 뮤비 티저가 떴다고? 어, 근데 이거 그때 너무. 그거 말고? 근데 이거 너무 슬퍼. 왜 슬퍼? 이거 내가 한번 봐. 아, 니가 진짜 봐봐. 진짜 너무 슬퍼. 유튜브에 나와? 당장 로이킴 찾아봐. 나 진짜 눈물. 진짜 내. 봐, 진짜 당장 봐봐라. 진짜 눈물 난다. 이거 나만 눈물 나는 거 아닐걸? 어딨냐? 로키에 나와? 유튜브에 로이킴 치면 나와. 로이킴 인스타 올렸어. 나 그거 들자마자 엄청 울었다. 근데 내가 일부러 울려 그런 건 아니었는데. 그게 너무 슬픈 거야. 너무 감정이 교차해. 알았어. 나는 내 마음을 추스릴게. 알았어. 안녕. 근데 너무 속상한 거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속상한 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받았던 대상이 다 로이킴이었는데 나는 정작 그 힘든 시기에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되고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로이킴 노래 수요일 6시에 나오니까 다들 많이 들어주세요. 부탁해.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. 우리엔 무언가 날 위로해주겠지.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참고로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.